제가 자취를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보여드리면서 집 구경도 좀 더러운데? 잠깐만. 안녕하세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렌즈 뷰티 자취 에디터 수환이고요. 제가 자취를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취를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채널에서 늘 삶의 질 상승템 이런 것도 많이 했다 보니까 새해기도 하고 또 새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취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보여드리면서 집 구경도 좀 같이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저희 집은 여기가 이렇게 주방이 있고 여기가 거실. 사실 그냥 오피스텔이라서 그렇게 뭐가 많진 않아요. 집에서 누워있는 것을 극도로 방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책상을 놨고요. 여기 안에가 이제 침실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오신다 그래서 급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옷방이 있어요. 시꺼먼 옷들이 아주 있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아이템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뽑아봤거든요. 빠르게 가볼게. 이게 센서 등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센서가 됐다 안 됐다 그래. 센서 등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저렇게 달았고 집에 센서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거를 좀 활용을 잘해서 뭔가 침실에 하나 놓거나 침실에서 화장실 오는 길에 밤에 되게 어두울 때 그럴 때 쓰거나 후기 같은 데서 봤는데 독초모 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계단에도 좀 붙여놓는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다른 센서 등보다 후기가 좋아서 얘로 이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방으로 가보시죠. 남자 자취방은 예쁜 거 물론 좋죠. 자기 만족인데 깨끗하기만 해도 평타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제일 사실은 여러분 완전 추천하는 게 이거 정전기 청소포입니다. 이거 거의 약간 근데 브라이언 아저씨 느낌 나는데? 제가 주로 이제 밤에 퇴근을 하고 청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청소기 돌리긴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먼지가 엄청 쌓여. 이렇게 거실도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시꺼멓게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맨날 안고 살 수도 없고 점점 이거 있으면은 바닥이 바삭바삭해지거든?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부모님이랑 살 때는 아버지가 밤마다 이제 이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혼자 해야 되니까 밤에 청소기 돌리다가 옆집이랑 싸우지 마시고 저거 한번 진짜 추천드리고 테이프 클리너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꼭 해야 된다. 머리카락 엄청 떨어져요 침대에. 이거 사실 뭐 다이소에서도 팔고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찍찍이 이런 종류는 스카치브라이트 거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방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친구들 오고 하면은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전구 저희가 사무실 쓸 때도 썼었는데 요거 지금 이제 주황색이죠?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주실래요? 네, 보라색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 파티가 좀 무르익었을 때 물론 여기서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만 평소에는 그냥 주황색으로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기본 전구들보다 살짝 어둡긴 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막 집이 엄청 크지도 않고 요 정도 딱 분위기 있게 쓰기 너무 좋아서 이거 이제 불을 끄면은 요 정도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에 와서는 막 너무 일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거기서 일하고 여기서는 좀 쉬는 느낌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럴 때 휴식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집에 거울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은 사실 거울이 너무 많아서 네, 여기 거울이 하나 있고 당연히 화장실에도 이제 거울이 있고 여기도 이제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도 꼭 이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거기서 이제 거울을 자주 보지 않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 살면은 삐져나왔다 이런 거 알려줄 사람도 없고 거울을 꼭 보고 외출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습기를 꼭 여러분 하나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건조한 피부 관리에도 당연히 좋고 목이 건조한 하지 않으니까 감기도 확실히 덜 걸리고 가끔 가다가 목소리 아침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쓰시면 좋다는 거고 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필터. 얘가 이제 안에 물을 빨아먹고 뚜껑 말리듯이 자연건조처럼 가습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세척도 되게 쉽고 가열식 가습기는 오래 썼을 경우에 뭐 호흡기 안 좋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봐가지고 사실 뭐 그런 것도 잘 쓰긴 썼었는데 근데 얘가 써보니까 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거 틀고 자면 확실히 좀 덜 건조하긴 하다.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은 가습기 하나쯤 꼭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거 안 사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침실에 또 쓸만한 거 옛날에 이제 올렸을 때 꿀잠템 이런 것도 많이 또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쓰는 베개가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실리라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베개 브랜드인데 너무너무 크고 요즘에 막 메모리폼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거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코스트코 갈 때 사도 되는데 안 가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이버 이런 데서도 그냥 팝니다. 그래서 베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요것도 괜찮더라고. 옛날에 이제 온열 수면한데 이런 것도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거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일회용이라서 좀 쓰고 버리기 아깝다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뒤에 거는 게 아니라서 되게 편하고 별로 안 흘러내려요. 이런 안대를 굳이 쓰고자 하는 이유가 이걸 확실히 안 봅니다 자기 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좀 쓰고자 하는 버릇을 드리고 있고 아무리 깜깜하게 해도 막 창문에서 좀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조금 더 꿀잠을 잘 수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눈 마사지기라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사실 많이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사지 해주는 건데 인생에 좀 고민이 많고 그러면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사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아침에 이제 더 많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일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에서 쓸만한 옷걸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깨뿔 안 생기게 옷걸이 하는 거. 그리고 바지걸이 이건 진짜 꼭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보관하는 거 이것도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싹 해놓으면은 다림질을 사실 매일 아침 하고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깔끔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남자의 자취방에 대해 갖는 생각은 일단은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먹는 거 사실 주방에서 여러분 제가 요리를 막 해먹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막 인스타에서 요리하는 거 이런 거 올렸었는데 혼자 사니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거 찍지 마. 저 찍어. 저희 집에 일단 마실 거는 무조건 제로 칼로리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뭐야? 아 이거는 업소용이야. 버리긴 아깝잖아요. 어쨌든 저희 집에는 제로 콜라, 탄산수 이런 거밖에 들어올 수 없고 진짜 저녁에 배고플 때 닭가슴살도 먹고 곤약 젤리, 곰곰꺼 이거 다른 데 거보다 훨씬 맛있어. 근데 이거 막 5칼로리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저녁에 이걸 먹으면서 스탠바이미로 TV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노트북 거치대 요거 이게 돌아가는 거 요거 있는데 집에서 가끔 이제 뭐 일 아니더라도 하거나 할 때는 사람이 자세가 점점 이렇게 굽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펴놓고 성공한 척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하고 싶어서 위쪽에는 책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기개발 이런 책들이긴 해요. 즐겁죠? 자취 궁금해 주셨던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제 자취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꿀템 달아주시고 화장품은 왜 없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화장실에도 있고 사무실에는 더 많습니다. 더러운데? 잠깐만.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해피 뉴 이어. 줌하지 마. 왜 줌을 한 거야?